네, 안녕하세요. 유네니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11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루게 될 섹션의 제목은 The Tables of the Law입니다. 네, law, 율법, 법이 새겨져 있는 테이블 또는 태블릿, 석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자신의 형 아론과 함께 그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를 방랑하는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여정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산이 있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시내 산, 그 산의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그 시내 산의 정상에 올라 그곳에서 한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그 판을, 그 태블릿을 받아서 이제 내려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이제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 굉장히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심플하지만 그 이야기에 담겨 있는 비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eceiving of the Ten Commandments on Mount Sinai is possibly the most dramatic incident in the Old Testament. 자,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서 그 십계명을 받아오는 그 사건은 아마도 그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할수 있다. It is the subject of numerous commentaries and very profound metaphysical speculations.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주석이 있고 very profound metaphysical speculations. 단지 이것을 이제 뭐 일반적인 그런 사건으로 이제 해석한다기보다도 그 안에 담겨 있는 매우 심오하고 그 형이상학적인 그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탄생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담겨져 있는 그 심볼리즘,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겠죠. Most of these are entirely unknown to Bible students. 자, 하지만 아쉽게도 그 일반적인 그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들, 성경학자들에게는 이런 그 주석의 내용과 그 안에 담긴 그 형이상학적인 측면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뭘 받아왔다, 뭐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Sinai, though pointed out to travelers in the Holy Land as a single peak in the desert, is no mountain of earth, but the mountain of the gods, the mysterious hill to the clouded summit of which the wisest mystics have lifted their eyes. 자, 실제로 저기 이스라엘 지역 그쪽에 가보면은 중동 지역에 가보면 실제로 시내 산이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그쪽을 이제 성지 순례하는 그런 신도들에게 이제 아, 이것이 바로 시내 산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 여기서 말하는 시내 산은 어떤 실제 물리적인 산이 아니라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제가 써놨는데요. 자, 이 시내 산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이 시내 산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산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신들이 거하고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장 지혜로운 현자들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이다. 자, 그러니까 신들이 거하고 있는 곳이고 이제 우리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현자들, 그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곳, 그들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이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도달하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일종의 어떤 경지를 말하는 거죠. 어떤 깨달음의 경지, 뭐 이런. 저희가 예전에 그 산의 심볼리즘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바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올림푸스, 뭐 그리스의 올림푸스 산, 힌두교의 미루 산, 이런 것들이 다 최고 영적 경지를 상징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거 시내 산도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 노아의 방주에서도 이제 아라라트 산, 그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제 산, 그리고 산의 정상, 이것은 항상 가장 높은 경지, 깨달음의 경지, 뭐 이런 걸 의미한다. 가장 높은 의식 상태.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It is the mountain of illumination, the high place of realization. 자, 그렇죠? 최고, 깨달음의 최고봉을 상징하는 산이다. 그래서 그 산의 정상에 오른다는 것은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시내 산 정상에 오른 것도 같은 관점에서 이제 볼수 있다라는 거죠. The mountain is symbolical of a state of consciousness. 어떤 의식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The highest degree of final consciousness to which man can ascend. 자,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의식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 괄호 제가 또 써놨네요. 올림푸스, 미루산, 그리고 아라라트 등과 유사한 의미다. It is the apex of the triangle of matter, the highest part of the world from the heights of which man's inward perception perceives reality. 인간의 내면이 성찰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다. 그것이 바로 이제 산의 정상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물리적인 신의 산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냥 심볼이고요. 진짜 진정한 의미는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 깨달음의 최고 경지, 가장 높은 의식 상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그 곳에 올라갔다, 그래서 십계명을 받아왔다. 야,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명확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문제 무엇인지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미지입니다. 지금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서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여기 보면 왼쪽에 엄청나게 큰 손이 있죠. 그 손을 통해서 이제 십계명을 이렇게 전달받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지금 그림 보는 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깊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The practice of metaphysical disciplines brings with it the sense of upliftment. 자, 형이상학적의 가르침을 이런 것을 실천으로 옮기고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실천으로 옮기게 되면은 자, 누구나 의식이 상승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 A sense of upliftment.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한다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영적 가르침 이런 것들을 이제 묵묵하게 실천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자연스럽게 우리 의식 상태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 The yogi entering samadhi feels himself lifted far above the world and its attachments. 예를 들어서 그 삼매경, 사마디, 삼매경이라는 의미거든요. 뭐 삼매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삼매경의 경지에 이른 요기. 요기는 이제 뭐 저쪽 인도 쪽의 수행자 말하는 거죠. 삼매경의 경지에 이른 요기 역시 그 상태에서는 속세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상승하여 해방된 느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체험인 거죠. 그 영적 뭐 말하자면 영적 체험이라고 할수 있다. 여기서 이제 지금 다 계속 상승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신의 산의 정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정상으로 상승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의식에 상승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의 산의 정상에 이른다. 그런 거를 이제 의미한다는 거죠. 뭐 이게 신의 산일 수도 있고 미루 산일 수도 있고 뭐 올림푸스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이다. In one interpretation, we learn that the laws that govern the race come from the highest part of the consciousness of the race itself. No actual hands place the tablets in the hands of Moses, but the ever-living truth engraved with letters of living power the laws of the universe upon the two hemispheres of the brain.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여기 두 번째 블랙 포인트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에 대한 깨달음은 인류의 의식 자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는 견해도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그 자연의 법칙, 세상 지배하는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이런 걸 깨닫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전 페이지 이미지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기보다도 인류의 의식 자체로부터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다라는 견해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법칙에 대한 깨달음을 어떤 외부에서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높은 경지에 이르렀을 때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거든요. 즉, 신이 실제로 손을 내밀어 모세에게 십계명, 다시 말해 우주의 법칙이 새겨진 태블릿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이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한 상태에서 그 영원한, 그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 영원한 진리에 접근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알게 되었다.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자, 그래서 그때 그 체험을 통해서 그 얻게 된 그러한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뇌의 두 반구에 이 지식을 새긴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 해석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여기서 위에서도 나왔지만은 뭐 이런 형이상학의 가르침을 실천으로 옮기고 요기가 사마디 그 삼매경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가장 아주 고요하고 그 고요한 그런 명상 상태, 높은 의식 상태에 이르렀을 때
다시 말해 시내산의 정상에 자신의 의식이 올라갔을 때 그곳에 있는 그 높은 경지에 있는 이런 지식을 또는 이런 가르침, 깨달음을 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정보가 뇌에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알게 된다. 그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뭐 이제 그맛그 상징적으로 표현했을 때그 신의 산의 정상에서 이처럼 신이 이런 것을 전달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머릿속에 새겨졌다. 뭐 그런 게 이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In the case of Moses, as the wise man who leads the race, the commandments are part of wisdom itself, which Moses brings from the height of his own realization, down to the valley where mortals dwell who cannot see the light. 자,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랐다. 이것이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지금 모세의 역할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인류 전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인류를 이끌고 있는 현자. 그 지도자 또는 이제 스승, 현자인 모세 역시 높은 경지, 시내산의 정상, 높은 의식 상태, 이런 상태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요. 무엇에 대한 깨달음이냐면은 자연의 법칙, 법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산을 내려와서, 다시 내려와서 그 자신과는 달리 그 보통 사람들은 이제 시내산의 경지, 정상까지 오르기가 힘들다 이거죠. 그들에게 그 지혜를 전파한 것이라는 거죠. 그 자신이 어떤 높은 의식 상태에서 깨닫게 된그 지혜, 그 법에 대한 지식,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이제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세를 스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상징하는 것이 스승이다. 자, 실제로 그 모세는 마인드의 심볼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마인드 또는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모세의 그 뛰어난 정신 능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지식을 일단 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지식이 무엇인지 뭐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마인드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 그전 페이지에서 그이 신의 산의 정상에 올라서 그 지식을 뇌의 두 반구에 이제 새겨 넣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굉장히 그럴듯하죠? 자, 왼쪽에 있는 것이 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십계명이 적혀진 돌판의 모습입니다. 항상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쪼개진 걸로 이렇게 묘사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다섯 개씩 기록돼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아시다시피 이제 뇌의 모습입니다. 뇌의 그 왼쪽 반구랑 오른쪽 반구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모양이 비슷하죠.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고, 네, 이 내용이 뇌에 기록되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이 새겨진 석판은 인간의 뇌라고 할수 있다.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At this point, the allegory is a supreme accomplishment in fable weaving. 네, 자, 바로 이제 이 우화가 굉장히 이제 놀랐다라는 거죠. 네, supreme accomplishment in fable weaving. 굉장히 아주 잘 구성된 그런 우화다는 것이 아주 기가 막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Moses descending the mountain perceives that the children of Israel have fallen into sin and are worshipping a golden calf. 자,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그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뭘 했을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명상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그런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고요함에 이르렀다.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은 것이고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온 뒤, 그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백성들을 봤어요. 네. 그래서 모세들이 그 분노를 하죠. 그래서 이들이 진리를, 내가 지금 얻은 진리를 전수받을 자격이 없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파이어로 제작된 태블릿을 박살냅니다. 네, 이 부분 잠깐, 네,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They are unworthy to receive the ten great truths of life, so Moses breaks the sapphire tablets and substitutes them for two rough-hewn blocks of stone. 네, 지금 그 전설에 따르면 모세가 처음에 올라가가지고 그 이제 십계명 그 법의 내용이 적혀 있는 태블릿을 받았다고 하는데 원래는 이게 이제 돌이 아니라 사파이어로 구성된 태블릿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파이어는 굉장히 값어치가 나가는 그 보석이잖아요.
자, 그래서 사파이어로 제작된 태블릿을 박살낸다. 그리고 그 후에 잠시 마음을 다시 진정시키고 다시 거친 석판으로 태블릿을 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친 석판으로 된 돌로 만들어진 이 태블릿은 일종의 모조품, 원본이 아니죠. 원본은 사파이어로 제작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파이어라고 왜 하는 이유는 이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돌은 그렇게 소중하지 않죠. 하지만 사파이어는 이거는 보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값어치가 나가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The enlightened may perceive the preciousness of truth, but the multitudes must obey laws of stone. 자, 그리고 또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자, 깨달은 자는 이 보석과도 같은 진리의 소중함을 인지할 수 있어요. 아, 이 법, 내가 이 깨달음을 상태에서 얻은 이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세상 무엇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식이자 그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런 규칙이구나. 이렇게 이제 소중함을 그 인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파이어, 보석과도 같은 것이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다수는 돌덩어리 법칙을 따라야 해요.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법칙, 자연의 법칙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물질에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물질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맞는 그 물질 버전의 법을 전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물질의 법칙, 물질 세상에 적합한, 왜냐면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쪽에 적합한 버전으로 따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사파이어에 있는 원본이 아니라 돌에 적힌 일반적인 그 거친 돌에 적힌 일반 버전을 대중에게 전수해야만 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일반 대중은 형이상학적이고 좀 영적인 높은 경지에서 나온 그런 것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파이어에 적혀 있는 법을 전수해봤자 소용이 없고, 그들에게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돌에 새겨진 것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파이어가 아니라 이와 같이 그 영적인 사파이어가 더 중요한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네. 자, 이거를 보다 보니까 그 이제 헤르메스 철학에서 나오는 그 에메랄드 태블릿이라는 것도 있죠. 자, 헤르메스 철학의 법칙이 담긴 태블릿도 에메랄드 태블릿이라는 이제 판에 이제 기록돼 있다라고 이제 전설에서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메랄드도 굉장히 소중한 보석이잖아요. 자, 그만큼 이러한 법칙들이 소중하다라는 뜻이다. 사파이어에도 기록이 되고 에메랄드에도 기록이 됩니다. 카발라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나무에 이제 이렇게 10개의 동그라미가 이렇게 열매처럼 달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세피로스라고 하거든요. 세피로스. 자, 근데 이 세피로스라는 말 자체도 이제 사파이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사파이어, 세피로스. 자, 그러니까 좀 매칭이 되죠. 그 생명 나무에 이제 10개의 세피로스가 달려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사파이어 태블릿에는 10개의 계명이 달려 있고. 자, 그러니까 10계명이 결국은 10개의 세피로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을 몇개 인용해 봤습니다. 자, 먼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네, 지금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모세가 그 시내 산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는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아, 우리 이제 신을 숭배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목소리를 내거든요. 자, 그래서 아론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제 금붙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다 이제 취합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형상을 만들었는데 하필이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황금 송아지를 이제 만든 게 이제 아론입니다. 네, 왜 이런 짓을 했지?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이 이렇게 금덩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송아지를 이제 신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막 숭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다가 나중에
그 출애굽기 32장 19절 몇장 한참 뒤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자, 이것은 뭐냐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진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그들이 이제 송아지를 황금 송아지를 가운데 두고 막 춤을 추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노하여 분노하여서 손에 들고 있던 그 판들을 던져서 이제 깨트렸다. 네, 그러니까 뭐 오리지널 사파이어 버전을 깨트렸다는 뜻이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다시 일반적인 돌덩어리로 된 것을 다시 만들어서 이제 갖다 줬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바로 그 장면이 나오죠. 이제 모세가 이제 기껏 40일 동안 이제 고생하면서 이제 이런 그 소중한 지식이 담긴 법칙이 법이 담, 법의 내용이 담긴 사파이어 판을 갖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율법의 태블릿을 박살내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마 왼쪽에 요 말리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아론일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In the Kabbalah, it is written that Moses three times ascended Sinai, remaining 40 days and 40 nights upon each occasion. 자, 일단 성경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한번 올라가서 이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카발라에 따르면 모세가 시내산을 세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매번 그 40일 동안 체류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40일이라는 것도 나오죠. 이 40이라는 숫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죠. 조금 더 구체적이고. On the first ascent, he was given the tablets which constituted the basis of the Torah. 자, 첫 번째 시내산 등반했을 때는 그 율법의 기초라고 할수 있는 토라를 전수받았다. 네, 토라.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십계명,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Upon the second ascent, he received the Mishnah or the unwritten law for the priests. 자, 두 번째 등반했을 때는 그러면 무엇을 받아왔느냐? 미슈나를 받아왔습니다. 자, 이 토라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이제 문서에 기록된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십계명. 자, 근데 이제 미슈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영적인 가르침인데 unwritten law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문헌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구전되어 온다. 네.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구전되어 오는 그 스승으로부터 스승이 제자에게 전수하고 또 제자에게 전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전통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법이다. 법의 내용이다. 그래서 조금 더 신비적인 내용들이 더 많이 있겠죠. 좀더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더 많이 있겠죠. 더 깊은 내용. 자, 그리고 And upon the third ascent he received the Kabbalah, the soul of the law which was given only to the initiates of the mysteries. 그리고 세 번째 등반했을 때 얻어온 것이 무엇이냐면 카발라입니다. 카발라를 여기서는 Soul of the Law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냥 단순히 그 표면적인 법뿐만 아니라 그 법에 담겨 있는 혼, 혼이 바로 카발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수받았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토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자, 두 번째 미슈나는 뭐냐? 이것은 이제 그 문자화, 활자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반에서 카발라는 그 soul of the law, 단순 law가 아니라 soul of the law, 그 율법에 담겨 있는 혼을 전해 받아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식이 크게 이제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it is thus revealed that there are codes of three codes of law, one for the foolish, one for the learned, and one for the illumined. 자, 토라, 기초율법. 자, 이것은 뭐냐면 for the foolish, 그 우매한 대중,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 네. 그들에게는 그들의 수준에 맞는 버전으로 이제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예쁘게 글씨를 이렇게 써가지고 아주 심플하게 전해주죠.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심플합니다. 자, 그러면 미슈나는 무엇이냐? 이것은 for the priest, for the learned. 그러니까 사제들. 자, 일반 대중보다는 조금 더 이런 심볼리즘에 담긴 그 비밀들을 더잘 알고 있는 프리스트, 사제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the learned, 공부한 자들.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물론 이런 심볼리즘에 대한 공부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카발라는 무엇이냐면 for the initiates, 이 미스터리에 입문한 자들, the illumined, 깨달음을 어느 정도 얻은 자들. 자, 그런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지식이 무엇이냐면 카발라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원래 사파이어로 된 태블릿에는 이 카발라의 비밀이 또 담겨 있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거를 기껏 이제 국민들에게 다 전파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아, 얘네들은 지금 아직 카발라를 또는 미슈나를 받을 준비가 안 됐구나. 이들에게는 기초 율법이라 할수 있는 토라를 전해, 일단은 그죠? 토라부터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돌에다가 다시 이제 토라를 새겨서 온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토라 하면은 보통 이제 모세 오경이라는 말로도 이제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또는 펜타투크라고도 해가지고 구약 성경의 첫 다섯 개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다섯 권을 이제 토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핵심만 이제 압축한 것이 이제 십계명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토라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The fable continues that the stone upon which the law was given was originally formed of heavenly dew and was set in the divine stone. 자, 전설에 따르면 그 원래 그 오리지널 율법이 적혀 있었던 돌은 천상의 이슬로 만들어졌으며 신의 호흡으로 둘로 쪼개진 후그 위에 글씨가 적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This stone was broken in half by the breath of God and the figures of the law were drawn upon the two parts in black fire. 네. 자, 그러니까 일반 우리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물질이 아니라 천상의 이슬, 그리고 신의 호흡이 담겨져 있는 그런 굉장히 신성한 태블릿이었다라는 거예요. The stone was a transparent sapphire, and Moses was able to read letters through the stone. 자, 이 신비스러운 이 물질, 이 태블릿이 무엇이냐면은 그 일종의 투명한 사파이어였다. 네, 투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맑고 그 이제 우리가 그돌 안에 있는 내용까지 볼수 있을 정도로 투명한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모세는 돌 안에 적힌 글귀를 읽을 수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파이어 겉에다가 이렇게 새겨진 것이 아니라 그 사파이어 태블릿 안에 그안 돌덩어리 그러니까 보석 덩어리 안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쉽게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The stone was 네. 그말 나오죠. It is this sapphire, the true secret doctrine that Moses refused to reveal to the people. 자, 모세가 우매한 대중에게 공개하기를 거부했었던 내용이 바로 이 사파이어에 기록된 비밀 교리였다. 네. 이 우매한 대중은 아직 이 비밀 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스승 역할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 자신의 학생들이라 할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이제 수준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그 커리큘럼을 짠 거겠죠, 말하자면은. 예. 토라를 마스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미시나를 배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카발라를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이제 토라는 기초 과정이고요. 이제 미시나는 중급 과정, 카발라는 이제 고급 과정이 되겠습니다. The original tablets did not contain the ten commandments that we know, but ten mysterious words, the names of the ten parts of the universe. 자, 그러니까 오리지널 사파이어 타블렛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십계명의 내용이 아니라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10개의 신비스러운 명칭이 적혀 있었다. 네, 여기서 the ten mysterious words, the names of the ten parts of the universe라고 했는데요. 자, 이제 우주라는 것이 이제 어떤 우리 인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우주라는 것은 아주 아주 큰 인간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대한 인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 카발라에서는 이것을 The Great Ma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그 거대한 몸도 우리도 인간도 여러 가지 이제 신체 부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이제 어떤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그 신체 부위들이 서로 이제 잘 조화를 이루고 이제 서로 협력함으로써 우리 생명이 지탱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리지널 태블릿에는 십계명이 아니라 그 우주를 구성하는 10개의 신체 부위 그것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그게 떠오르는 거죠. 그텐 세피로스 오브 더 트리 오브 라이프다. 그 생명나무에 달려 있는 10개의 세피로스 그것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The sacred decad of the Pythagoreans here appears in the metaphysics of the Jews. 10, the perfect number, the basis of the decimal system, the summary of the nine units in the cipher, the mathematical tool by which every secret of nature can be discovered. 자, 피타고라스의
신성한 데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테트락티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피타고라스가 아시다시피 그 수학으로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수학자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단순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과학기술에서 쓰는 그런 수학의 기초뿐만이 아니라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숫자를 이용해가지고 이 우주를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썼었던 그 모형이 이 테트락티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밑에 보시면 요거예요. 그냥 되게 심플합니다. 그냥 도형인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가 이제 그네 줄로 이렇게 돼가지고 삼각형을 이루고 있죠. 이것을 이제 디캐드 또는 테트락티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그 우주 전체, 자연의 신비 모든 것을 다 피타고라스가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아주 큰 주제인데요. 이것이 말하자면은 그 유대교 그리고 카발라의 이제 생명의 나무와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네. 자연의 모든 비밀을 풀수 있는 수학적 열쇠가 바로 이건데, 이런 테트락티스 또는 데카드의 개념이 이제 카발라 그리고 이제 성경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 피타고라스 그 수비학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자세한 설명은 지금 못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트락티스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입니다. 이제 가운데 있는 것은 역시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그 안에는 이제 신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이제 요드헤이파헤라고 해서 이제 신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수비학적 관점에서 이제 풀었을 때 이제 72라는 숫자가 나오고 뭐 등등등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이것은 아마 그 로지크루시안 뭐 이런 데서 나왔었던 그런 이미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역시 그 가운데 이 심볼 안에 그 삼각형이 있고 이 테트락티스가 들어있죠. 테트락티스 안에 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리지널 태블릿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 아니라 이와 같이 테트락티스의 비밀, 생명나무의 비밀, 우주의 구조에 대한 비밀,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The stone tablets which Moses has substituted for the divine gem became an object of adoration, and after the building of the tabernacle were enshrined in its holy of holies. 자, 모세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은 아직 이 사파이어 태블릿에 적힌 그 지혜는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그러면 이들에게 맞는 버전으로 줘야겠다. 그래서 사파이어 태블릿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 일반 돌덩어리를 만든 태블릿을 만들었죠.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을 했고요. 그것은 이 석판은 훗날 이제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신성한 성물로 이렇게 여겨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내일부터 다루겠습니다마는 그 성막, 태버네클이 지어진 후 그곳에서 이제 가장 신성한 곳인 지성소에 안치되었다. 이제 이 성막이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방랑하면서 계속 이제 유랑민처럼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동형 성막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딱 고정된 성전이 아니라 이동식 성전. 그것이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성막의 구조도 굉장히 심볼리즘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부터 아마 일주일 넘게 진행을 할것 같고요. 그곳에서도 가장 그 신성한 곳인 지성소에다가 이 돌판을 이렇게 안치했다라는 거예요. Later, they were placed in King Solomon's temple, and finally, like every vestige of truth that appears in this world, the tablets vanished entirely. 자, 그리고 이들의 방랑이 끝난 후, 이제 한 몇백 년 후에 이제 솔로몬이 등장하게 됩니다. 킹 솔로몬, 솔로몬 대왕.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최초로 하나님을 이제 뭐 기리기 위한 이제 성전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제 옮겨졌습니다. 이 십계명이 적혀 있는 태블릿이. 자, 하지만 결국 그것도 이제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없어졌어요. 자,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자,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진리의 흔적, 유물과 마찬가지로 결국에서는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졌다. 자, 그러니까 아쉽게도 그 진리를 상징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세상의 풍파를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또는 잊혀진다, 사라졌다라기보다, 왜냐하면 진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잊혀졌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뭐 비록 원본 사파이어 태블릿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일반 대중을 위한 그 돌판에 새겨진 태블릿이긴 하지만,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도 진리가 담겨 있거든요. 자, 하지만 그 흔적이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괄호 안에 있는 건 제가 쓴 건데요. 진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진리를 외면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심리를 나타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그 자연의 법칙, 뭐 십계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인간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싫어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렇게 뭐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결국은 올바르게 살아라 뭐 이런 내용, 도덕적인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근데 그렇게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런 도덕 같은 거 따지면서 살면은 이제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 요즘 유행하는, 소위 유행하는 그 말로 십선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욕이나 먹게 되고,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고, 저건 케케묵은 저런 것, 그런 것. 뭐 예를 들어서 인과관계의 법칙,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나는 인과에 내가 나쁜 짓을 하고도 이익을 얻고, 내가 그 대가는 치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과의 관계의 법칙을 사람들이 싫어하죠. 뭐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외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흔적이 잊혀졌다, 이 진리가 담긴 이 석판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뇌리에서, 의식 상태에서 멀어져 갔다, 지워졌다,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거죠. 물론 지금도 이제 뭐 경전이나 이런 것을 다 이제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그죠? 뭐 성경에도, 출애굽기에도 이제 십계명이 적혀 있고, 뭐 다른 종교의 경전에서도 아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신의 뜻이자 자연의 법칙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지만, 그런 것이 있지만 잘그 그대로 실천하진 않죠. 네. 인정하고 싶지 않죠. 외면하고 싶어 하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적어 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이제 Tables of the Law라는 섹션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틀에 걸쳐서 나누기가 조금 애매해서 조금 길더라도 그냥 하루 만에 했고요. 지금 정확히 지금 시간이 얼마나 경과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섹션은 여기서 마치고, 그 내일부터는 그 다음 섹션, The Tabernacle in the Wilderness, 그 성막에 대해서, 성막 심볼리즘에 대해서, 이게 좀 내용이 길어가지고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만은, 그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